뜯으면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어? 뜯으면 돼, 안 돼? 얘가 이제 첫째 하프. 이게 네. 뭐야? 어? 하프고. 이제 보더콜리. 네. 그럼 얘가 둘째 쿼터 사무에두고. 네. 얘는 셋째 보더콜리 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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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가루지, 가루. 안 돼! 야! 그만, 그만 먹어. 안 돼, 안 돼. 그만. 저희가 이제 포도를 먹고 외출을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 놓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근데 얘네가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는 걔들한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응급으로 병원을 셋을 데리고 가서 구토 주사를 맞췄는데 당연히 저기 높으니까 얘네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얘 몸에서 포도가 다 나온 거예요. 한 송이나 넘게 씨랑 껍질이. 왜 이렇게 따로 코스를 도는 거예요? 아, 얘네 좀 이게 운동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버터 뛰어. 어? 이렇게 뻗었어. 그것도 뭐 뺏어 먹기도 하고 그 식탐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아예 집 지키고 있어. 다고치지 마. 다고치지 말고. 어? 하프. 응. 진짜 기도 안 찬데. 쿼터는 안 보다. 쿼터는 안 보이네. 쿼터는 그냥 애들이 갖고 오면 조금 먹다가 빠지네요. 그냥 인형도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일로 일로 일로. 아, 이게 뭐야? 미안해. 커튼 줘.
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너 진짜 아무것도 안 했구나. 저희가 이제 산책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가고 있고 뭐 주말에 이렇게 수영을 시킨다든지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저희가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것도 너무 지금 너무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힘도 할 수 있는데 당기는 힘이 그냥.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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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28.9. 기다려. 35.8. 예. 35.8. 보더콜리가 18에서 23kg인데 풀은 진짜 풀이네요. 꽉 찼습니다. 보더콜리 체중이. 100g? 120g. 사료 급여량이 너무 적은 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먹었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1년이요? 네. 그런데 살이 이렇게 쪘다는 거는 사료 외에 다른 것들을 지금 많이 먹고 있다는 건데. 네. 사료에 대한 결핍이 좀 있으면 다른 걸로 일과 시간에 자기들이 이렇게 찾아서 먹이를 찾는 행동들로 좀 이어질 수 있다. 하프 같은 경우는 음식 냄새를 딱 인지해서 거기서부터 동기부여가 돼서 찾고, 못 찾으면 이제 유사한 다른 걸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쿠션도 한번 뜯어볼까? 왜냐면 쿠션을 베고 보호자들이 과자를 먹었다 하면 쿠션에도 과자 냄새 입자가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지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다 먹이를 넣으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을 만들어서 이게 냄새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애들이 선호하는 간식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냄새만 나오겠죠. 걔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이나 먹이가 상자에 입력돼 있고 그걸 찾으면 꺼내주는 거는 보호자가 하는 거죠. 찾아. 옳지. 옳지. 여기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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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이렇게 긁어도 보상해주세요. 찾아. 소리 찾아. 소리 찾아. 잘했어. 이렇게 먹이가 나와요. 네. 네. 이 밑에 거를 누르면 이게 돌아가면서 먹이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근처에 와서 이거 먹게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알려주고. 다시 또 불러서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거기서 불러볼게요. 가서 이렇게 하고 오, 이제 빨리 와라.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먹지만 이게 시일이 지나면 조금 더 좀 민첩하게 움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엄마 잘 놀아줄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셨으니까 그걸 저희가 그대로 해서 집에서 열심히 남편이랑 노력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살 빼서 오래오래 같이 살자.